어설프게 움직이게 돼요. 연골도 찢어지고요. 인대도 다치게 되고 특히 십자인대가 잘 나가요. 늙어서 망가지는 게 아니다. 아구가 안 맞아서 망가진다. 안녕하세요, 윤문 씨. 건강. 무난 인사드립니다. 오랜만이요. 잘 지내? 나 오늘 좀 이따가 무난 인사드립니다. 녹화 가잖아. 아, 그거 알고 전화한 거야? 그래, 알았어. 내가 물어볼게. 네, 형님. 그러셨어요? 네, 알겠어요. 형님, 제가 잘 얘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아니, 사돈의 팔촌이 웬일로 전화를 다 주셨어? 예. 제가 부탁 한번 해볼게요. 예. 아이고, 진짜 녹화 날만 되면 왜 이렇게 부탁 전화가 많이 오는겨? 아이고. 네. 제가 통증을 이야기하죠. 네, 그 명이랑 같이 유튜브를 한다고 그러니까. 예.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나한테 막 여러분 뭐가 아프다 하던데. 예. 근데 무릎 통증이 이렇게 심하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와요. 그렇죠. 예. 왜 무릎 통증이 이렇게 많이 생기고 못 견디게 아플까요? 쉽게 말하면 앞전자에 제일 취약한 게 무릎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릎은 좀 더 일찍부터 병이 시작돼요. 10대도 병이 자주 와요. 10대는 주로 물론 다친 것도 오지만 요 뼈 움직일 때도 통증이 많이 와요. 요 안에 이제 지방이 있고 요 뼈가 좌우로 움직일 때 부딪히는 거 굽혔다 뺐다 할 때 이거 하면서도 병이 되게 많이 와요. 나는요. 예. 이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 다 늙고 예. 이제 약해져서 이제 예. 그 무릎 통증이 많이 오는 줄 알았는데 10대들이 온다는 건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무릎이 다른 거는 나이가 들어서 다른 게 아니고요. 예. 자, 무릎이 왜 망가진다고 했습니까, 아까? 이 근육이나 관절에서 무릎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정보를 보내야 되는데 여기 근육이 엉겨붙거나 신경이 다치거나 그다음에 오랫동안 다친 게 회복이 안 되거나 이렇게 되면 이 신호가 잘못 올라가요. 그러면 무릎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잘 모르니까 얘네들이 어설프게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 그때 무릎이 망가지는 거예요. 연골도 찢어지고요. 그다음에 그러다가 확 제껴지면 인대도 다치게 되고 그런 게 반복되면서 특히 십자인대가 잘 나가요. 잘 제대로 움직이면 문제가 안 돼요. 아구가 잘못 맞아가지고 망가지는 게 관절의 특징이에요. 모든 관절, 자동차에 관절도 그렇고 움직이게 하는 게 관절이거든요. 근데 그 관절의 특징은 뭐냐면 제대로 아구가 안 맞으면 망가진다예요. 모든 관절이. 사람의 관절이 망가지는 이유는 늙어서 망가지는 게 아니다. 아구가 안 맞아서 망가진다. 제가 아는 그 예. 친구의 어머님들 네, 이런 예. 분들도 90이 훨씬 넘었거든요. 예, 예, 예. 그런데 관절을 수술을 하더라고요. 안 좋지 않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꼭 수술을 해서 이 사람이 못 걸어다니는 게 걸어다닌다면 수술을 해야죠. 근데 자기 힘으로 걸어다닐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수술은 좀 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수술을 하잖아요. 인공관절을 하거나 수술을 이제 너무 큰 수술을 하게 되면 앞전자가 망가져요. 앞전자가 망가지는 거 크게 네 가지예요. 신경이 망가지는 것 같은 퇴약. 두 번째는 수술. 이 수술이라는 건 인공관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공관절도 그렇고 큰 수술도 앞전자를 망가뜨려요. 그다음에 크게 다친 건데 회복이 잘 안 된 거. 아니면 반복적으로 짜글짜글 다치는 거. 가능하면 앞전자를 살려야 되는데 앞전자를 없애는 거는 좋지 않다. 왜냐면 이 앞전자가 무릎을 움직이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앞전자는 또 발목의 앞전자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럼 얘가 발목까지 나가게 해요. 그리고 고관절까지 나가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여기에서 위치를 잘못 보내는 거는 생각하는 게 굉장히 커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에 앞전자가 또 뇌를 자극하고 손에 영향을 주거나 대뇌에 영향을 주거든요. 이게 또 너무 구부러지고 힘이 없으면 뇌도 퇴화해요. 무릎을 오랫동안 튼튼하게 쓸 수 있는 방법 하나만 알려주십시오. 무릎, 네. 발목, 네. 고관절, 네. 허리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네. 움직이는데 얼마나 잘 움직이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거를 착각을 하게 되면 피노키오 착각, 네. 관절이 망가진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피노키오 착각이 안 들게 하면 관절을 튼튼하게 쓰겠죠. 위치 감각을 살리는 운동을 하면 좋겠죠. 그렇죠. 예,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짐볼 가지고 하는 운동. 인터넷만 치고 뭐 이렇게 유튜브 보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저런 운동들을 많이 하는 게 좋고요. 엄지발가락으로 쓰기, 발뒤꿈치로 쓰기. 그다음에 보폭을 크게 한 1분쯤은 아주 빨리 걷는 거.
그러면 폐형감각이 잡히거든요. 폐형감각이 잡힌다는 얘기는 손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앞전자가 사는 거예요. 앞전자를 살리면 오래 산다. 지금까지 무릎 통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건강하게 삽시다.